복이에요, 복.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이 됐어요. 복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됐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예. 그래서 그 우리를 복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송 드리고 경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어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열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 되네. 주의 은혜 밭을 뱉사 나를 눕게 뱉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여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91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하게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뭐 주일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되면 다 복에 대해서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설교하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번영신학이 한 거 있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거 있죠. 번영신학 이런 거. 이제 적글씨가 나타나면요.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평화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속여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나게 됩니다.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첫입니다. 영분별이 무슨 뭐 무당식으로 아 뭐 이렇게 기분적으로 느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진리다 아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과 자칭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다. 이 두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칭 유대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지금 개신교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점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한 천 년 정도 지났을 때 바빌론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 데라의 아들인데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 우상이 많은 아브람 그 바빌론 지방에 있는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리고 떠나라,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인사는 요즘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복이 됐는데 뭐 아주 복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요. 그래가지고 복이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이 복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미국교회나 뭐 한국교회나 무슨 뭐 중국교회나 가는 곳마다 제가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러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앉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큰 소리, 이럴 때는 아주 큰 소리가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 데카테라는 데 있죠. 저 멕시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왔어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먼저 설교하세요 그랬죠.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신 편지만 전해주면 됩니다. 전도가 뭐예요?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예? 원웨이 아시죠 여러분? 전도는 프리칭이라는 건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요 편지를 전해주고 가죠. 그거 뜯어가지고 설명해 줍니까?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스펠이라는 게 이게 복음인데 진짜 복된 소식인데 이거는 생명을 주고 받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러한 복 아닙니까? 저기 지금 전도지가 있잖아요. 지금 제 차에도 전도지가 많이 들었어요. 한국말, 영어, 스페니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거 가져가세요. 좀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백만이 돼도 하나님이 다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내가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아요. 여러분 저주하잖아요. 다 저주받아요. 난 이것을 목회를 30년 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말로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너무나 안타깝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축복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럼 그 아브라함의 네 씨 안에 네 안에서 모든 민족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안에서 다시 말해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걸 깨닫고요. 이렇게 증거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여러분 성경이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시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얘기죠.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along with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죠?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야 이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수평으로 수직으로 걸으라. 가로 세로로 걸으라. 그러면 이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거기를 걷게 되면은 이게 내 땅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야.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요. 깨닫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깨닫게 되면은 몸이 움직입니다. 이 몸이 움직여요. 깨닫게 되면 몸이 움직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구나. 그러면 좋겠구나. 아,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구나.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비록 이제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차를 타고 지금 걷습니다. 제가 걷습니다. 여러분, 저 유카탄이라는 데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 때 그 밧줄을 만들려고 애니깽이라는 그 선인장 있지요.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물을 다 빼내고 섬유질을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잘 닦거나 하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이. 이게 수평 수직으로 잘 닦아놨습니다. 저는 차를 타가면서 주님, 제가 여기를 걷습니다. 여기를 걷습니다. 바라보고 걷습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요.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과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직통전화. 직통전화가 있는데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패스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냥 직통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다 죄값을 치러줬다는 얘기죠. 구속이라는 것은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나무가 됐습니까? 십자가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못 살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석가래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흥겁으로 이렇게 그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목을 매달아 죽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저주 때문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저주 때문에, 또 우리의 사망, 죽음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했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걸이, 금십자가 목걸이 많이 달고 다니죠. 옛날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부흥사가 어느 교회 와가지고요,
뭐라는 거면 요 장로님도 다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 모토모를 나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부흥사가 그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주님이 들으신 줄 알아? 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에? 모든 형상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 광야에서 말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 불평하고 그럴 때 불범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범의 모양을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으면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사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노뱀을 또 우상 섬기듯 했어요. 아니, 뭐 형상만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죠.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복 아닙니까? 이거 창조주인데. 저는 주님이 야 이제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시변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버리기만 하면은 현세에 있어서 핍박을 백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은 오는 세상에서 the world to come 이건 내세라고 그러죠. 내세 오는 세상이죠. 난 그때만 해도 그 오는 세상이 뭔지 몰랐어. 오는 세상이 저 하늘인 줄 알았어.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창조주가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면은 내가 정말 수지 맞았구나. 아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 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대더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는 부인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한국 가거든 그냥 사표 던지고 와 그러시더라고. 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야 정말 이거야말로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폐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데 이삭인가? 야곱인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 당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는데 한 430년이 지났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율법을 줬단 말이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닫지 못했죠. 아직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칼빈주의자들 말이에요. 저는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 살았는데 하여튼 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칼빈 선생에 의하면 이 얘기를 귀가 답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칼빈을 잘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칼빈 총을 얘기하는가? 어? 이거 참 칼빈이 뭐냐? 그러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응? 그러니까 율법을 더 중히 여기고 말이죠. 율법을 섬기고 있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 그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 프라미스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다르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그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만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요즘에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마켓에 가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누구 돈을 떼먹은 적 있냐고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달려들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남의 그 돈을 떼먹은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 그게 죄인 줄 알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적이 없다 이거. 또 뭐라는가 하면 아 나는 요즘에 그 목사들하고 전도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기 싫다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아 그래요. 아유 나도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 당신이 생선 가게 가는데 생선 두 마리 살라고 왔는데 아 생선이 다 썩었어요. 근데 보니까 딱 두 마리가 싱싱한 게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다 썩은 거 가지고 이게 뭐 있냐고. 어? 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또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런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봤다고 그러지 않고 아 당신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랬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죠. 참 우리가 이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할 때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한 방에 그냥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전도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아니 약속을 해놓고 또 율법을 줬단 말이죠. 아니 너희 말이지 영원한 생명을 줄 텐데 너희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죽어 지옥가?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스쿨마스터. 옛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난 이게 몽학선생이 뭔가 그랬어. 이게 지도교사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저는 그렇잖아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십계명을 갖다 대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 갖다 댈 때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죄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보았을 거예요. 요즘에 WCC, WEA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WCC나 WEA, NCSK 같은 거는 WCC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탈린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뭔지 몰라. 나하고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아 지금 한국에 WCC에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WCC가 뭐예요? 그러다가 나보고 아니 목사님 WCC는 모르세요? 아 그러니 교인들 알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스탈린이 만든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이죠. 그 국제공산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월드 크리스천 코올리션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겉으로만 듣고서 이게 진짜 뭐가 있는 줄 알아.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축복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랬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제가 쓴 책이 뭐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Jesus is the Christ 그랬어요. 더라는 거는 정관사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부처도 그리스도 될 수 없죠. 공자도 될 수 없죠. 어느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없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뭐 하나는 뭐 퍼스트 네임이고 하나는 미들 네임이고 하나는 레스트 네임입니까? 뭐 이 정도로 막 이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까지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아니 뭐 부처가 우리 위해 죽으셨나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불교 신자도 불경제 제대로 안 읽고 유교 신자들도 그다음에 논어맹자 이것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유교 신자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가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하시 야쇼래 오도 무유 지등야라. 어느 때든지 야소, 이게 야소라는 게 그게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중국말로 야소. 어느 때든지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가르침은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 아, 등잔에 기름 없으면 뭐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 자비하심 이런 건 가르칠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럼 난 그래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죽은 자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살아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유일하신 그리스도신 예수인데 WCC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종교 다 갔다 그런 거예요. 다 갔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조영기 목사님도 저 불교다까지 그랬잖아요. 아, 거기도 구원이 있다. 뭐, 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건 좀 뭐 어쩌고 아니다. 뭐 이렇게 신문까지 났잖아요, 그거. 어? 이런데도 사람들이 몰라. 아,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 좀 뭔가 좀 점잖아 보여. 이게 점잖은 게 아니면 내 생명과 관련되는데 말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인본주의. 인성교육이 있어서. 여러분, 인성교육은 말이죠. 불교의 승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인성교육은. 그렇잖아요. 아, 그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말이죠.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출가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거기도 많이 뭐, 타락해가지고 뭐 고스톱도 잘 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인본주의 것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기독교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서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 그 이상 나가질 못해.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분이 계획이 뭐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심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래요. 아,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 사람 오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이라고 그럴 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로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네로가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게이트. 스트레이트, STRAIT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스트레이트가 뭔가.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될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애쓰나.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세요? 다 들어가고자 하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로 애를 쓰나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난해도 그때그때 한꺼번에 주님이 안 줘서 그렇지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다고. 저는 30년 동안요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까마귀들. 엘리야에게도 갖다 줬잖아요. 까마귀들이. 야, 까마귀가 말이죠. 자기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빵을 갖다 주고요. 생선을 갖다 물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운전하고 어디 이렇게 파킹하고 있을 때 이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까마귀 오잖아요. 까마귀가 막 몰려들어와. 그러면 까마귀 한 마리가 딱 내려 깎아꺼내면 또 몇 명, 그 까마귀 몇 명이 또 와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럼 그래. 야, 까마귀들아. 야, 까마귀들아. 우리 주님이 말이야.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성경에 보니까. 야, 까마귀를 보라 그랬단다. 참,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않냐? 참새도 마찬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걱정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그렇게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baptized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래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할 게 없어.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데 뭐 그래.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어. 참 그게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baptized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분란했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 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침례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너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제가 그 2009년도에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1년 동안을 방송할 때요.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온 관광 온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특히 유대인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속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셔. 나 같은 돌 같은 사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들도 그러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예수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린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다운타운 전도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 오늘 하루 쉬면 안 되겠어요.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인도자인데 수십 명이 나 따라 나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 그때 막 입술이 부르트고 그랬어요. 하루만 쉬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쉬어라 그러시더라고. 쉬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았어요. 드러눌라 그러세요. 다시 이불을 이게 지탱하고 드러눌라는데 또 금방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야 나는 말이야 맨발로 걸어가지고 그때 악빛에 저 사막에 있는 그 사마리아 말이야 수가상 여인을 만나러 내가 수십 마일을 걸어갔다. 너는 밝기만 하면 가고 또 밝기만 쓰지 않나 그러시더라고 안에서. 아휴 깜짝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났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해가지고 그날 전도를 갔는데요. 그냥 가서 다운타운에서 그냥 다 무릎을 꿇고 주님 부르고 말이죠. 막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시간 딱 전했는데 그날 300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주님하고 대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요즘에 주님이 안에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해요? 회개하고 뭐를 회개해요? 예수 믿지 않은 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이제 빌립 집사가 말이죠. 에티오피아 그 네 세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침례받으러 내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그랬죠.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적당히 믿는 게 아니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네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너무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갔어요. 그 사람이 본국 들어서 본국에 가서 뭐할겠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셀라시아 황제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에도 왔다 갔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딱 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의 구원받을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양을 따지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님 유대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막 와보라고 소리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난 1세기부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신학이 로마의 시저인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일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고 지금까지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막 승질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걸 읽어봤는데요. 이야, 그 사람 얘기 속에 들으니까 얼마나 승질을 낸지 알겠더라고. 마틴 루터가 뭐라는 건 말이죠. 유대인들을 마귀 자식들하고 치부하면서 거봐 요한이 그랬잖아.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그랬지 않나. 그 마귀 새끼들이야.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들을 모두 불태워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리고 그런 남이 주는 걸 먹고 사는 인종이니까 그들이 취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 잡으면 어떻게 했죠? 재산을 다 몰수했죠.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폐기되었고 그때부터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두 넘어왔으며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모두 없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대체 신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이 축복이 폐기되고 그것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또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천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해 보면 마음속으로 어딘가 좀 미워해요, 사람들이. 예, 비호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생긴 게 뭐죠?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 뭐 모든 교단들이 다 생긴 걸 뭐라 하죠? 개신교회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마틴 루터의 사상이 다 들어가지고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특히 칼빈주의는 더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 밖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인터넷 성도들, 혹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나요? 이스라엘의 약속이 교회로 왔나요? 물어보세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데아인에 있는 그 자매한테 그래서 당신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있던 히틀러는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대체 신학에 아주 매료가 됐어요. 그 주장이 나와요. 히틀러가 마틴 루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왔다 그랬어요. 예? 글로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뿌리박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자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건 좋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한 가지는 좋은데 그 한 가지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치당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조전제들이 됐죠.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들은 전범이 됐죠. 전범. 전범이 돼가지고 지금 모사드가요. 이스라엘은 모사드 있죠. 모사드가 계속해서 지금도 전범들을 도망가서 숨어있는 전범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죠.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처형되는 거. 모사드가. 얼마나 모사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600만이 죽었는데 자기 조상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망했어.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어.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해를 다 거의 다 했는데요. 유대인을 버렸다는 말씀 한 군데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겨 율법을 어겨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한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환란 때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에 치여서 엄청난 죽임을 또 당합니다. 홀로코스트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그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시록 3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다시 말해서 대체 신학을 대체 신학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들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들이 그렇게 죄가 많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역자들이 말이죠 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일이 벌어납니까? 이게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교단에 있었죠. 어느 교단에 있었는데 제가 훈련받고 이제 나니까 신학교 졸업하니까 말이죠. 주님이 당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웠죠.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신학교에서 뭐 말씀 가르치나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울었어요. 주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해요 내가. 아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우리 교회 왔다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송 목사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맞더라고. 그래서 울었어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내 설교 들으러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혼자 울었어요. 조그만 소송전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디선가 내 안에선가 뭐 뒤에선가 하여튼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밖으로 나가라! 너는 왜 한국 사람만 찾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운타운에 나가서 전도하는 팀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월요일부터 조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운타운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아, 주님 나갔는데 나 어떡하죠?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야, 네가 입이 있으니까 네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 할 수 있는 말은 할렐루야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소리를 확 질렀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막 어떤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근데 별로 말씀도 몰랐는데요. 막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쫓아와요. 저기서 흑인이 쫓아오는데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쫓아오지?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막 나한테 와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How can I be saved? 그래.
Believe on Lord Jesus Christ and your family shall be saved 그랬죠. 그건 아니까 내가. 어?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말이죠. I hate Jesus 그래. 사탄에 몰라서 소리쳤죠. 야,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안에서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거짓말한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때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나 찰스 핀이나 이런 전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찰스 핀이란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범죄가였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나도 저만큼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산에 올라갔대, 혼자 올라갔대.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게 창피해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내려왔대.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요. 막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지방에 갔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 지방에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하는데 다 왔더래 그 욕쟁이들이. 그 딱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대. 야 너 올라가가지고 이 교회 문 닫는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올라가서 시키는 대로 오늘 입으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문은 닫습니다. 딱 그랬대.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요. 다 가더래. 그랬더니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근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왔대. 와가지고 막 쓰러져 통곡하면서 회개라 그래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게 부흥이죠. 뭐 복받으라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거. 예?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화를 벌컥 냈죠. 유대인들 때문에. 아,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냥 부흥을 못 참고 있다 그렇게 죽였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중보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느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외모를 볼 때는 악하고 더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연단하실 때 그들 중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지자 호세아가 얘기했죠.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 그랬죠. 너 창녀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너 창녀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호세아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창녀가 됐기 때문에 네가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창녀를 데려오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또 데려와라 그랬어. 또 가니까 돈 내고 찾아가라 그랬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그때 구약시대 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대환란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그들이 이제 고난 중에 대환란 때인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얼마나 찢었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주님이 가신 다음에 이틀 후에, 이틀 다 됐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살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이 뭐예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셋째 날 되잖아요. 천연왕국 때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기억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대체 신학을 주장하며 히틀러까지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 뭘 선행을 하고 뭐를 봉사를 해가지고 그 덕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교리가 그를 통해 났지만은요.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먹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거 아주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았지만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압니다. 그놈이 그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랬죠. 기록되었으니 뛰어내리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초림한 예수님에 갖다 붙여가지고 뛰어내려라 안 다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위선자들이 어떻게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소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야. 네가 나를 본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가 소경이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 마지막 얘기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마귀는 술책하죠. 말씀 모르는 사람 다 쓰러뜨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죠.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목사님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양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기 저 한국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수가 우리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 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쌀이고요.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는 밥이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쌀 같은 말씀을 말이죠. 양떼들이 모르니까 밥을 지어가지고 떠먹여주는 거예요. 미음도 먹여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과일도 먹여줘야 되고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스테이크도 먹여줘야 되고 이 먹여주는 게 이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양떼 먹이는 게 목자 아닙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만은 매겨준 거예요. 어떨 때는요 새벽에 말씀을 되게 가르쳤는데 어떨 때는 한 명 앉혀놓고 한 적도 있어요. 한 명 앉혀놓고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웠는데요. 그 중에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이 됐으니까 이 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줘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휴거가 안 돼요. 어떡할 겁니까? 저희 손자가 지금 두 살 반이거든요. 저희 손자는 두 살 반이니까 걔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 다 휴거돼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문제죠. 근데 아주 간단해. 회개라고. 예수를 안 믿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휴거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뭐 휴거되려면 첫째는 이래야 되고, 뭐 둘째는 이래야 되고, 교회 봉사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설교했더만, 아,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아, 먼저 그거 하면은, 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거 더해줍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자신을 안 믿으니까 첫째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믿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에? 이거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야.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크리스천들이 그때는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죠. 요즘 신학교가 99.9%가 다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배우고 나왔어요. 에? 그래서 제가 풀로 들어갔을 때 한 학기 하니까 주님이 너 여기 왜 여기 있냐고 그러더라고. 나가라고 당장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금식하면서 교대로 금식하면서 교대.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참 교회를 보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리를 좀 찾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피터 럭마 목사님을 통해서 킹잼스 버전의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깨달은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깨달아지는 말씀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죽으실 때까지 뭘 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으세요. 그게 뭐죠? 주님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휴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에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정말 새해 첫 시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이 말씀은 지금 듣고 계시는 인터넷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대체 신학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회당을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런 건 간곡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꼭 제가 드린 말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과 자칭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각자의 심정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이 곧 공중에서 나타나실 텐데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앞서서 사도요한처럼 아멘 그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이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네 어느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내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얻은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